엄마 아빠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네 갈 건데, 아니 너희 진짜 따라 안 갈 거야? 아, 그치만 오늘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. 저는 오늘 몸이 안 좋아요. 알았어. 엄마 아빠는 아주 늦은 밤에 돌아올 거니까 집에서 말썽 부리지 말고 있어. 알았지? Yes, sir. 조심히 다녀오세요. 여보, 갑시다. 갔나? 아, 자유다, 자유! I'm free! 야, 너 가기 싫어서 꾀병 부린 거지? 뭐래? 오빠는 약속도 없으시면서 괜히 시골까지 내려가기 싫으니까 거짓말 찾자라, 야싸 자식아! 난 너와는 다르게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. 웃기시네! 후후후 야, 이게 중요한 약속이냐? 어, 진짜 오빠 너무 인생이 농담인 거 아니야? 에이, 하늘 같은 오라버니한테 그런 못된 말 하는 거 아니야, 아니야. 아이, 짜증나는 말 하지 말고 빨리 비켜. 어허, 하늘 같은 오라버니가 게임하시는데 그냥 어디? 비! 시끄러워. 어, 진짜. 어, 알았어. 아이, 잠깐 비켜줄 테니까 조금만 해야 된다. 진짜 그럴 것이지. 제 비켜. 아유, 진짜. 에? 왜? 맞아. 요루루가 분명 냉장고에 맛있는 걸 숨겼겠지. 뭐가 있을래나? 오! 오, 예. 역시 요루루는 혼자서만 맛있는 거 먹으려고 구석에 음식을 숨긴단 말이지. 이걸 가지고 컴퓨터에서 비키지 않으면 먹어버리겠다고 협박해야겠대. 좋았어. 근데 이거 잘 보니까 꽤나 맛있게 생겼는걸. 조금만 먹어볼게. 어? 어? 이거 꽤나 맛이 괜찮아. 이 녀석. 다 먹어버렸잖아. 어, 웨이러미닛. 오빠, 설마 지금 내 걸 먹은 거야? 내가 아끼고 아낀 나의 소중한 푸딩을? 어? 뭐? 하늘과 둔 오라버니가 좀 먹을 수도 있지? 진짜 도둑이 따로 없네. 그럼 너는 너 좀 먹으려고 마시는 거 꽁꽁 숨겨두고 나는 먹으면 어디 좀 덜났냐? 야, 시끄럽고 내 거 물어내! 내 거 물어내! 그래, 물어내면 되잖아. 사주면 되잖아. 그래, 하여간 정말 이런 오빠가 내 오빠라는 게 너무 짜증나. 다른 집 오빠들은 다 착하고 동생 챙겨주고 그런다던데 우리 오빠는 못생겼지, 성격 못됐지, 동생 음식이나 탐내고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고 공부도 되게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못생겼잖아. 정말 오빠랑 같은 가족이 꽤 너무 싫어. 나도 마찬가지거든. 너 같은 애 말고 엄청 착하고 말 잘 듣는 여동 생기면 좋겠거든. 너도 맨날 오빠한테 야야야 거리고 소리만 빽빽 지르고 컴퓨터만 하면 뺏고 동생 음식 탐낸다고 하는데 너도 밥 먹을 때 네 밥 위에 있는 피망이나 당근 다 나한테 주고 소시지 뺏어 먹잖아. 어쩌라고. 동생이 그럴 수도 있지, 그럴 수도 있지. 에이, 짜증나 너. 내 음식 훔쳐먹은 거 물어낼 준비는 하셔. 그리고 엄마 아빠 돌아오면 다 잃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. 어쩌다 저런 동생이 내 동생인 걸까? 동생이 조금만 더 오빠 대하듯이 대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맨날 소리만 빽빽 지르고 나한테도 착한 동생, 착한 동생이 생겼으면 좋겠다. 진짜 어떻게 저런 게 내 오빠야. 진짜 짜증나 죽겠네. 하지만 이건 말렸을걸. 손만에 숨겨놓은 케이크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야. 어, 여기 위에 올려놨는데 아, 왜 케이크를 맨 위에 올려놨지. 아, 손이 안 닿네. 어, 잡았다.
그게 무슨 소리야? 왜? 뭐야? 요르르, 너 괜찮아? 어? 엄마, 아빠. 어, 뭐야? 너 넘어졌어? 어, 상처는? 누구세요? 에? 오빠잖아. 어? 오빠?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. 엄마 아빠는 기억이 나는데. 헐, 이거 큰일이야. 엄마한테 말을 해야겠어. 아니, 나는 네 오빠야. 저한테 오빠가 있었군요. 잠깐만, 엄마한테 내가 전화 좀 할게. 띡띡띡 뚜루루룩 띡띡. 어이, 엄마, 어이, 큰일 났어요. 어이, 요르르, 어? 빨리 넣었냐고요? 아니요? 에이, 그보다, 아이, 에? 집 청소를 했냐고요? 아니요? 아니, 그보다 요르르가, 네? 입장기 밖에서 오늘 밤에 온다고요? 안녕. 뚝. 오늘 밤에 오신대. 네. 근데 저한테 오빠가 있을 땐 왜 기억이 나질 않아? 오, 이거 드라마에서 많이 본 부분. 기억 상실증이었던가? 저는 어떤 동생이었죠? 너는 아주 밥을 싸가지에 말아먹은. 네? 제가요? 어, 잠깐. 이 기회를 삼아 요르르가 아주 착한 동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? 너는 아주 내 말을 잘 듣는 싸가지가 있는 동생이었지.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엄청 존중하고 멋지게 바라봤어. 오케이? 무엇보다도 너는 나를 자랑스러워했고 우상시했어. 오죽하면 너의 장래 희망이 나였다니까.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말을 아주 잘 따랐어. 해달라는 건 다 해줬고 아주 친절한 아이였지. 그렇죠. 기억은 안 나지만 전 누가 봐도 착하고 귀엽게 생겼으니까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. 맞다. 엄마가 빨래 하려했지. 그렇지. 야, 너 따라와. 자, 빨래 이렇게 놀면 돼요? 그래. 아주 잘했어, 내 동생. 알로하. 정말 오빠 맞아요? 아, 그럼 내가 너의 하나뿐인 네가 존경하는 너의 오빠지. 정말 제가 존중하던 오빠예요? 그치만 저 되게 눈 높았던 것 같은데? 본능적으로 뭔가 지금 이 상황에 마음에 들지 않는 느낌이에요. 역시 요르르 저게 좋아. 하지만 하늘 같은 오라버니의 말을 감히 의심하는 거야? 하지만 지금 기억을 잃은 상태에선 기댈 사람이 오빠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. 그래. 아이, 그거 다 했으면 이제 내 방 청소하러 가자. 가자. 좀 도와주지. 나는 집 청소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. 오직 여동생인 너가 착한 신달렐라의 빙의에서 혼자 청소하겠다고 난리를 피웠었다니까. 제가요? 아, 그래. 너가 얼마나 청소를 좋아했는데. 어때? 지금 막 엔돌핀이 돌지 않아?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짜증나는 거 같기도 하고. 어쨌든 하늘 같은 오빠가 지금 컴퓨터 게임 중이니까 마저 청소 다음에 불러. 네? 예. 배고픈데 너 돈으로 피자 좀 시켜 먹어도 되지? 네, 뭐.
피자 배달이 쭈쭈쭈쭈 피자 한 판 배달해 주세요. 아, 피자가 벌써 왔네. 아우, 너도 한 조각 먹어? 네. 너는 언제나 음식을 조금만 먹어서 한 조각만 먹고 나머지는 내가 다 먹었어. 우린 이렇게 피자를 오순도순 잘 먹었단다. 너는 착한 동생이었으니까 한 조각만 먹어도 불평도 안 했고 말이야. 그랬군요. 아, 이제 내놔. 냄새요. 시국창 냄새요. 깨우. 야, 동생. 야, 동생. 네. 빨리 와. 아, 다른 게 아니라 불 좀 꺼줘. 네. 깨우. 평소에 여로로였다면 절대 안 왔을 텐데. 착한 동생이 있으니까 너무 좋구만. 깨우. 뭐야 이거? 뭐야, 일기장인가 보네? 뭐라고 적혀있나? 김리하, 오빠라는 게 짜증나. 오늘도 내 푸딩을 뺏어 먹었어? 성격 완전 개빡해. 오늘도 오빠랑 치고받고 싸웠다? 뭐야, 완전 사이 안 좋았었나 보네? 엄마 왔다! 아휴, 힘들어. 아휴,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몰라. 아휴, 주방골이 이게 뭐야? 냉장고 음식들이 왜 죄다 쏟아져 있어? 이 케이크는 뭐야? 근데 얘들아! 엄마 왔다니까! 얘가 왜 그래? 아니, 그나저나 냉장고는 왜 이렇게 해놨어? 왜 음식들을 전부 다 이렇게 쏟아놨어? 그게 있잖아요, 엄마. 내가 오빠를 키워. 응? 이 케이크는 네가 또 사다가 숨겨놨구나? 보지도 못한 케이크인데? 어? 그래, 그렇게 된 거였어. 다 기억났다고! 어? 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? 왜 이렇게 났냐니까? 쥐가 쓰레기물이야! 진짜 쥐가 쓰레기물이야! 왜, 너 왜 그래? 천진이 분해시켜주지! 아